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증불량을 싸게 받겠다는 의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해석이 그거 말고는 거의 해석이 좀 불가능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특별한 화학체도 없는 뉴스도 없는 상태에서 JP신한 한국이 집중 매도를 통해서 63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매도 세력이다 또는 HLB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 매도가 63만이지만 그냥 JP신한 한국으로 표현하는 게좀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반은 공매도죠.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아주 기분 나쁜 흐름이 진행이 돼서 아주 위축이 크게 될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4.11%나 하락했죠. 미증시는 좋았는데. 자,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죠. 145만 주 거래가 되었고, 장중에 아주 그냥 뭐 폭탄 물량을 집어 던졌습니다. 공매도가 29만 4천 주나 나왔죠. 자, 지금 미증시가 폭락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고, 오늘 뭐큰 악재가 떴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지수도 아주 폭락을 했냐? 그렇지 않죠. 나스닥 선물이 0.36%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 0.28% 상승해 코스닥이 0.52%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도 나쁘냐? 그렇지 않죠. 중국도 상승 중이고, 일본 1% 상승해 항셍 지수가 1% 상승. 전 세계가 반등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급등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아주 강력하게 눌러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합병에 대한 이런 호재 소식이 아주 무색하게 그냥 끝내버렸죠. 합병 호재가 나왔으니까 공매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겠다. 공매 금지까지 먹으면서 아주 크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끌어내려서 합병 호재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고, 셀트리온은 합병 호재가 나오기 전보다 더 하락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1436인데 오늘 종가가 1434니까 합병 이슈가 나오고 주가 200원에 더 내렸죠. 자,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 오늘 특히 공매도 세력들이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증시를 크게 흔든 그런 날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종목이 HLB입니다. 자, HLB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얘들이 JP신한한국 얘들이 매도하면은 주가가 절대 올라갈 수 없죠. 근데 얘들의 매도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왜 이런 누르기가 나왔을까? 무증물량이 이제 입고가 되었죠. 무증물량 입고가 되어서 이제 평단이 좀 내려간 상황이다. 평단이 좀 내려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외국인 63만 주 매도에 기관이 10만 주나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공매도가 30만 주 가까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의 공이 가장 큽니다. HLB 그룹 중에 HLB가 가장 크게 내렸죠. 무증 물량이 입고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서 무증 물량을 좀 낮은 가격에 좀 받아 먹어 보겠다, 그런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전혀 맞지 않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또 찾아갑니다. 제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결국은 뭐 세력 마음이죠. HLB 세력은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힘이 좋은 세력이 공매도죠. 외국인들 공매도. 자, 그래서 오늘 63만 주라는 거의 뭐 아무런 호황제 없이 역대급으로 물량을 쏟아버렸다. 그냥 묻지마 매도가 나왔죠. JP신한 한국. 특별한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바다권에서 아주 이제 거의 바다권까지 밀어내렸습니다. 좀 올라서다가 밀고 올라서는 밀고 하다가 여기서 확 내려버렸죠. 이 정도 확 내려버리면 아주 위축이 크게 될 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파기가 좀 나오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 골파기를 한다 그러면 좀더 내릴 공간 남아있죠. 어차피 뭐 나중에 올릴 거니까 한번 제대로 골파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겁을 탁 주면은 손이 탁 올라가면서 방어를 하듯이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이제 개인들은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좀더 흔들어 버리면 애비 이러면은 후두둑 떨어지죠. 또는 애비 해주고 다시 올려주면은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작업을 좀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이제 골파기가 한번 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올라간다 싶죠? 여기서도 올라간다 하다가 유증하고 배당락하고 올라간다 하다가 확 내려버리죠. 팍팍팍 내려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그 팍팍팍 내린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팍팍팍 내리고 갑자기 확 올라버리죠.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확 올라버리고 조정하고 또확 올라버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HLB가 올라갈 때 보면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량을 좀 회수해야 되겠죠. 무증받은 물량들, 개인들 물량들 좀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 근데 어디에서 회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밑으로 좀 내려서 싸게 겁을 주고 얘들이 뭐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사지 않고 매도를 강력하게 해버리면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들의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HLB에서는 얘들이 매도해버리면 제대로 받칠 사람이 없다. 받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얘잘 알고 있죠, 얘들이. 그냥 공매도 치고 60만 주 던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 사가지고 슬슬 올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강력한 개미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골파기를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며칠 더 골파기를 하고 나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만한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무증물량 많이 들어왔으니까 평단 낮아졌잖아. 이렇게 흔들고 겁주면 나오게 돼 있어. 니까지 것들이 이걸 뭐 견딘다고. 견딜 수 있어. 견뎌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 뭐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흐름 쭉 하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밀어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아주 확고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HLB 생명이 2.7% 내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밀렸지만 HLB보다는 좀 덜했죠. 그러나 HLB를 끌어내리니 얘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기관 6만 주에 5만 6천 주 얼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점이 뭐냐? 무증을 했냐 안 했냐죠. 그래서 HLB가 무증했고요, 무증 안 했죠. 그러니까 하락폭도 좀 차이가 나고 수급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2.6% 하락. 그리고 바이오스텝이 3% 정도 하락을 했고 외인들 팔았고 그리고 글로벌이 2.1% 외인 팔았고 테라프텍스가 외인이 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같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판화전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역시나 이제 양봉 나오니까 돈봉이 좀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 자세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결국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 메이저 세력들이, 공매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제 9월 다가오고 있고
10월 달에서 못 다가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9월하고 10월 뒤를 볼 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미증시도 좋고 뭐 환경이 좋고 별다른 악취도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내려쳐버린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로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방법이 없죠. 대신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적립식으로 가져와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JP신한한국이 아주 표가 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찍어 누른다. 외인 매도가 63만 주에 기관이 10만 주 매도에 공매도가 30만 주 매도에 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와 많이 돈 내렸네. 그럼 이제 이거는 뭔가 문제 있어서 끝장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HFB는 그렇지 않습니다. H5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이 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오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지금 반도체도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한미반도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아주 외인하고 기관이 뿌려버렸죠. 그래서 고점 매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금 음봉을 만들어버리고 정반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결국은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늘상 봐오던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특정 섹터가 좋다, 강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버리죠. 메이저들이. 매도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큰 대장을 잡고 있는 종목들을 흔들어서 음봉을 만들면 쫄병들은 알아서 음봉으로 따라오게 되십니다. 크게 매도를 안 해도 얘는 오히려 뭐 매수가 들었죠. 매수가 들었음에도 시장이 대장을 끌어내려 선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버리죠. 얘도 음봉이 나오죠. 외인기관 매도. 자 이렇게 흔들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냥 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근데 수급은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왔죠. 지금 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주 크게 흔들어댄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시장이 신용 미수가 아주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좀 털어버리겠다. 미증시 저렇게 폭등하니까 또 신용 미수 또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을 아주 털어버리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된 그런 시장의 오늘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예상하고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흘러왔죠. 2차전지 주들이 그나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얘도 오늘 크게 흔들어댔고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들은 원전수 관련 테마주 인상가가 딱 버텼죠. 대장을 잡았습니다. 이거. 버텼고 나머지들을 보면은 막바지에 아주 급락을 시키면서 쭉 가다가 이제 거의 상쳤다가 막바지 그냥 쏟아내면서 급락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었죠. 테마주들은 언제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테마주 상한가에서 와 부럽다. 그렇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오 잡았네. 오 상 하나만 오케이 잡았어요. 상에 잡았다. 오케이 내일 또 올라가겠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지옥이 생기죠. 사자마자 18% 손해보는 얼마 안 내린 것 같지만 18% 내린 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주 재수 없는 케이스죠. 내일 또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올려주면 다행인 거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장주를 잡아야 되고 테마주들 아주 지금 이 회전이 빠릅니다. 신선됐다 될까 다시 상한가 들어왔죠. 자, 아무튼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우리 증시는 신용미수를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은 단기간에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